데일리 이소영 기자, 현대자동차가 22일 개최한 제51기 정기 주주총회에서 해외 단기 투기자 본인 행동주의 펀드 엘리엇에 완승했다. 이날 서울 서초구 현대차 본사에서 열린 제51기 정기 주주총회에서 엘리엇이 제안한 안건은 서면 표결에서 모두 부결됐으며 현대차 이사회 제안이 원안대로 통과됐다. 지난해 5월 현대차가 추진한 지배구조 개편을 저지한 엘리엇은 임시주주총회 개최를 취소시켰지만 10개월 만에 재개한 정기주주총회 대결에서는 완패했다. 이날 엘리엇은 현대차 이사회와 배당, 사외이사 선임 안건에 대해 그 대결을 앞두고 주주제한 관련 발언에서 적극적으로 지지를 호소했다. 엘리엇의 대리인인 정두리 법무법인 KL 파트너스 변호사는 이번 주주총회는 엘리엇과 현대차와의 대결의 자리가 아니다라며 모든 주주들이 한 곳에 모여 새로운 기준을 세우는 기회라고 강조했다. 이어 엘리엇은 현대차 그룹의 주주이자 한국의 투자자인 것을 자랑스럽게 생각한다며 올바른 방향으로 나아가게 하고자 하는 저희의 노력을 지지해 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그러나 엘리엇이 주주 제안으로 현대차의 단기 순이익의 2배에서 3배가 넘는 수준의 고배당을 요구하고 자신들의 이익을 대변할 것으로 예상하는 사외이사 선임을 요구하는 모습은 단기 투기 자본의 민낯을 그대로 드러냈다는 지적이다. 결국 자동차 산업의 경쟁력 확보를 위한 투자보다는 단기 이익적 시각에서만 주주권을 행사하겠다는 인상을 줘 정기주총회 표 대결에서도 참패했다. 표 대결 현대차 압승. 엘리엇 10% 대 찬성률 그쳐 우선 이날 현대차 주총에서는 재무제표 승인과 기말 배당 승인 안건에 대해 가장 먼저 표 대결이 이뤄졌다. 현대차 이사회는 보통 주 기준 현금 배당을 주당 3,000원으로 제안했고 엘리엇은 주당 21,967원으로 제안했다. 서면 표결을 진행한 결과 현대차 이사회 방안은 86%의 찬성률을 거뒀다. 엘리엇 제안의 찬성률은 13.6%에 그쳤다. 이 같은 결과는 글로벌 의결권 자문사인 ISS와 글래스 루이스를 비롯해 국민연금 수탁자 책임 전문위원회 등이 엘리엇 제안에 대해 반대를 권고해 예견됐다. 표 대결에 앞서 한 주주는 배당은 많으면 많을수록 좋지만 제안주주 엘리엇가 제안한 것은 너무 지나치지 않을까 생각한다며 제안주주의 배당금이 후팔 수 있지만 독이 든 성배에 황금알을 낳을 수 있는 거위의 배를 자르는 셈이라고 말했다. 두 번째로 이어진 사외이사 선임표 대결에서도 현대차가 압승했다. 이사회가 추천한 윤지원, 59, UBS그룹 자산관리부문 부회장과 유진호, 50, 전 캐피탈그룹 인터내셔널 파트너, 이상승, 55, 서울대 경제학 교수 등 3명이 각각 90.6%, 82.5%, 77.3% 찬성률로 선임됐다. 반면 엘리엇이 내세운 후보들인 존 와이, 뉴 베이징 서범대 교육기금 이사회 구성원 및 투자위원회 의장, 로버트 랜들 맥큐원 발라드 파워 시스템 회장, 마거릿 빌슨 CA 이사 등의 찬성률은 각각 19.1%, 17.7%, 16.5%에 그쳐 제외됐다. 현대차는 3명의 사외이사를 선임하기 위해 후보자 모두에 대해 선임안을 선정해 개별 표결하는 방식으로 진행했다. 투표 결과 보통 결의 요건을 만족하는 사외이사 후보자가 3명이 넘으면 다득 표준으로 3명을 선임하는 방식이었다. 엘리엇이 제안한 사외이사를 한 명이라도 배출한다면 이사회를 통해 현대차 경영에 참여할 수 있다는 점에서 관심을 끌었지만 표 대결 결과 대해 찬성률을 얻는 데 그쳤다. 이 밖에 현대차 정관 변경안은 엘리엇이 이사회 안에 보수위원회와 투명경영위원회를 설치하자고 제안한 것을 반영해 표결 없이 원안대로 승인했다. 정의선, 입사 20년 만에 대표이사, 책임경영 이날 사내이사 선임 안건은 엘리엇이 주주 제안을 내놓지 않아 반대 없이 승인했다. 현대차 사내이사로는 정의선 현대차그룹 총괄수석부회장과 리오니 현대차 사장, 알버트 비어만 현대차 연구개발본부장 3명이 선임됐다. 현대차는 정의선 부회장이 사내이사로 선임됨에 따라 이사회를 열어 신규 대표이사로 선임한다. 현대차는 정몽구 대표이사 회장, 정의선 대표이사 수석부회장, 유원희 대표이사 사장, 하은태 대표이사 부사장 등 사인 각자 대표이사 체제로 변경된다. 이로써 정수석 부회장은 현대차 입사 20년 만에 대표이사에 오르게 됐다. 그룹 내 주요 계열사 대표이사가 되면서 책임 경영 체제를 완성해 그룹을 본격 이끌어 나가겠다는 신호탄으로 해석된다.
정수석 부회장은 이날 현대모비스 주총에서도 차내이사로 선임된 이후 대표이사에 올랐다. 현대모비스도 정몽구 회장과 정희선 수석부회장, 박정국 사장 등 3명의 각자 대표이사 체제를 갖추게 됐다. 정수석 부회장은 그룹의 핵심 계열사인 현대자동차와 현대모비스 대표이사에 취임하면서 그룹 의사결정권을 정의선 체제로 구축하며 책임경영 강화에 나선다는 보관이다.